엄마, 나 운 풀렸어. 운 플러스. 한 여자만 봐요. 거기에서 뭔가가 자식이 약해. 자식이 세 명으로 보이거든요. 딸 둘에 아들 하나. 요 아들이 약하다. 뭔가가 이상해. 쳐다도 보기 싫어요. 해가 밝았는데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사업을 다른 방향으로 완전히 트는 수가 생겨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2년간 산속에 있다가 나오신 분입니다. 인천 1등 공신입니다. 태백산 도사님께 물려받은 신비한 108개 주술 기도문을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분밖에 모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에 칠판 강의로 주목을 너무 끌어서 시청 기간이 너무 길게 나와요. 사람들, 고객님들께서. 좋은 거죠? 너무 좋은 거고요. 이런 점사를 구경하신 적이 없어서. 아, 역시 써야 돼. 쓰니까 집중이 잘 되는 거야. 네, 글쓰기가. 그러니까 점사가 팍팍 받았나 봐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네. 근데 그것 또한 선생님이 운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운이 느껴지는 거잖아요. 기운이요. 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운이 없으면 끌어다가도 쓰라고, 끌어다가도, 제발. 그렇죠. 집에 물이 없으면 생수 배달시키는 쿠팡에서. 운은 무조건 여러분들 운의 흐름이 알고만 가도 내 인생이 50%를 편하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운의 주기를 꼭 점보 보러 갈 때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뭐 앞으로 터질 것보다 운의 흐름에 따라 바뀌니까. 네, 운이 인생에 있어서 역전이 될 수도 있고 변곡점이 될 수도 있고 인생이 하락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분은 변곡점인지 하락세인지 상승세인지 진짜 궁금하니까요. 귀신 같은 점사 기대하면서 김씨 남자분이세요. 84년생. 84년생? 네, 1월 8일생이에요. 자, 갑자생 짓띠. 네. 이 사람은 사주팔자가 8년 전에 바뀝니다. 그래요? 8년 전에 인생이 바뀌어요. 이 사람은 원래 사주 자체가 우리가 얘기하자면 독불장군. 야, 나오네. 젊은 나이에 네. 이 사람은 인생의 변환점을 맞이해요. 20대부터 이 사람은 완전히 변곡점을 맞이합니다. 네. 자, 운의 주기가 정말 중요하다 했죠? 당연하죠. 자, 이 사람은 사주팔자 자체에서 독불장군. 무조건 내가 1등이 돼야 돼요. 자, 1등이 될 수 있어요. 있어요. 중요한 거는 무조건 1등이 됩니다. 나는 야. 1등 안 되면 다 죽이고 보는 거예요. 무조건 짓밟던 계단을 밟아서라도 지근지근 밟아서라도 1등이 돼야 돼. 네. 자, 왜? 남의 말을 안 들어요. 어떡해요? 남의 말도 안 듣고 네. 지잘난 맛을 살아요. 어떻게 된 게. 남이 참 뭐라 하든지 말든지 옳은 소리를 하든지 쓸데없는 소리를 하든지 내 말이 최고야. 부모를 잘 만났는지 어찌 잘 됐는지는 모르지만 20대 때 인생의 변곡점 완전히 전환할 수 있는 아주 희한한 인생의 역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젊은 나이에. 이 사람은 근데 30대 때 아팠을 것 같아요. 몸이야? 나는 몸이 아팠을 거라고. 어디 쪽으로 해요? 이 사람은 사주 자체에서 내가 뭘 했어? 합병이 많아. 아니 독불이 너무 심하니까 이걸 참아야 되고. 나는 이 사람 보면 연산군 생각나거든. 네? 어떡해요? 연산군. 네네. 막 칼로 딱 휘젓는 느낌이 나요. 연산군처럼 술에 취해가지고. 네. 그래서 나는 이 합병이 나서 하는 이 느낌이 나요. 여기가 심장이 아마 분명없이 아팠을 겁니다. 왜? 사주에 하가 많거든. 근데 정말 신기합니다. 이런 독불장군도 한 여자만 봐요. 어머. 사주가. 어머. 자, 그래요. 외톨이야 외톨이야 두루두루루 가잖아. 네, 노래예요. 내가 외톨이로 살다 보니까 너무 외로웠어요. 엄마의 정이 정말 그리운 사주입니다. 이 사주 자체가. 내 혼자야. 세상은.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한 여자만 보고 한 여자만 사랑할 수 있을 확률이 저는 엄청나게 높다고 봅니다. 이런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어요. 말씀하세요. 정자가 약해. 아, 그래? 정자가 약해. 선생님 그런 것도 정말 신점 나와요? 중요하니까 활동성이. 아, 중요하다니까. 너무 중요한 거죠. 아들을 낳아야 되고 딸도 낳아야 되고 결혼했을 애도 낳아야 되잖아. 네. 근데 자식은 있는 걸로 보여요, 사주에. 네. 자식은 있는데 한 여자만 사랑을 했더라. 그 사랑을 했는데 거기에서 뭔가가 자식이 약해. 우리 옛날에는 이제 그런 거 있잖아. 아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주에 아들이 약했을 확률이 높다. 이 사람은 사주에 아마 자식이 세 명으로 보이거든요. 세 명? 응.
왜? 어떻게요? 딸 둘에 아들 하나. 딸 둘 아들 하나. 어. 자, 이거를 보면 어떤 느낌이 나냐면 충격이다. 노소영이 생각이 납니다. 왜요? 노소영 아들이 아팠잖아. 맞아요. 요 아들이 약하다. 뭔가가 이상해. 아픈 손가락이 있다라고 나와요. 이사주에. 웬일이니? 아픈 손가락. 자, 근데 이 사람은 명이 길지가 않아. 또 그 얘기야. 명이 길지가 않아. 이런 독불은 오래 못 살아. 속된 말로. 자, 명이라는 거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는 내 직업에 대한 명이에요. 아. 두 번째는 삶의 명이야. 삶의 명. 어. 그래서 명은 두 가지로 봅니다. 여러분들. 직업에 대한 명. 그것도 짧아요. 아, 어떡해. 근데 젊은. 삶에 대한 명도 짧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잘 지켜봐야 되는 게 네. 이 사람 아버지도 명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백세 시대에. 아, 근데 나는 연산군이 잊을 수가 없네. 네. 뭔가가 연산군의 피가 흐르는지 구태탄지 뭔지 군주 같은 느낌이 그 술 먹고 막 난장판 네. 피우고 막 그 독재자 같이 막 그 장녹수와 막 그런 거 있잖아. 네, 네. 이 사람도 명이 40대 겁나게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어떡하니? 50대 초반 겁나게 위험해요. 그래서 명이 그렇게 길지는 않다. 그래서 항상 건강주의보가 떨어졌다. 어디? 심장, 합병이 많다. 아... 하가 많고 당뇨가 있다라고 저는 봐요. 3콤보 있죠?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여러분들 이 사주에 합병이 많은 사람들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하. 그래서 내가 항상 손님들을 1월생은 무슨 병이 있다. 2월생은 무슨 병이 있고 3월생은 뭐가 있고 4월생은 뭔가 있고 4월생들은 거의 다 위장병이 좋지가 않아요. 2월생들은 거의 다 보면 소변기와 비뇨 기깔 쪽이 좋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내가 분석한 결과예요. 네. 자, 8월하고 9월생은 거의 다 보면 술입니다. 술, 간. 어머, 정확하다 선생님. 나로 대입해서 보니까.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떡해. 자, 여기에서 보면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딸 둘, 아들 하나. 나 놀랬어요. 근데 이 딸 둘 중에 하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예쁘고 아파하고 뭔가가 부둥켜 앉지만 네네. 이 아들이 빈약하다 보니까 어떡하냐. 쳐다도 보기 싫어요. 어머. 그렇기 때문에 그 여자 말고 또 다른 여자를 바라볼 수도 있는 거잖아, 사실. 그렇죠. 근데 그것도 겁나게 의리가 있어요. 이야, 이건 또 배워야겠다. 왜? 내 거는 내가 책임진다. 하는 그런 강인함이 있단 말이에요. 뭐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뭔가가 이 사람이 딴 생각을 하고 있는 느낌이 있어요. 뭔가 우리가 사업을 하잖아? 네. 예를 들어 사업을 하면은 그 사업을 다른 방향으로 완전히 트는 수가 생겨요. 여기에 A라는 사업을 했는데 이 B라는 사업으로 뭔가가 가족끼리 접목되는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2024년 해가 밝았잖아. 네. 해가 밝았는데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오. A라는 집에서 B라는 집과 가족이 형성을 해요. 그러면은 2024년 1월 1일부터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네. 이 뭔가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조지 봉요배로 따지면 모르겠는데 하여튼 되게 유명한 오야봉 뭐 대가리 옛날에 김두한처럼 네. 그런 느낌이 강해요. 야. 근데 이 사람이 엄마에 대한 그리움, 그게 있어요. 아픔, 이건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무서움, 원망, 엄마에 대한 그리움, 따뜻함, 할아버지에 대한 무서움, 두려움. 근데 할머니에 대한 정은 없는 거야. 그래요. 그래서 오로지 와이프의 정만 있는 거야. 그래서 유별나게 내가 위에서는 여자의 정이 없었지만 내 와이프에서 딸, 아내. 그렇게 정이 많은 거예요. 어렸을 때 아픔이 참 중요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조기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맞죠. 이분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 사주인데 한번 몰래 넣어봤거든요. 연산군밖에 안 떠오르더라니까. 이미 점사가 다 완벽합니다. 요즘에 난 텔레비에 어쩌고저쩌고 뉴스로 딸을 후계자로 지금 양육하고 있다라는 충격적인 얘기. 이제 일곱 후계자로? 네, 일곱 여덟 살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말이 돼요? 국가 통치위원장으로 그게 말이 돼요? 알겠습니다. 더 궁금하면 1등 공식님께
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